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정진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정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 내가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아직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까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저기 할까 봐서, 부담이 될까 봐서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노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정진을 이제 팔정도라는 관점 속에서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린다. 여러분들,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낚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낚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신도들한테도 마음을 낚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어떻게 낚는데? 딱 하면 대답할 사람 있나요? 수월스님. 네. 마음을 닦는다라고 우리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음을 닦아라. 아, 용심을 잘해야지 다 하는데,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집착하는 마음을, 좋지 않은 습관이 굳어진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제가 해서 살려면은 돈을 벌려고 해도 집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해도 집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 집착의 끈으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집착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라고 한다면 제가인들은 뭐라고 할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라는 좀 더 실천적인 저기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공식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집착을 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속으로 가루 열고 지는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지적인 본래와 감성적인 본래와 의지적인 본래를 다스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정의를 세 가지를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정견 정사를 통해서 지적인 업을, 정어 정업 정명을 통해서 의지적인 업, 선정을 통해서 감성적인 업을 다스린다. 이거는 저번 시간까지 얘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색달라서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납득이 안 가면 한 번 다시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경국수님은 지금 정견정사를 통해서 지적인, 정어정업 정명을 통해서 의지적인 업, 선정행을 통해서 감성적인 업, 이게 바로 와 닿나요? 대답을 해봐요.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해할 만한 건 이해했는데, 나머지는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지, 이해로는 어느 정도 됐다. 그 정도 될 수 있나요? 구태여 뭐, 이건 실천의 문제지,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통과되면 나중에 불분명한 사람 이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스님이 지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대요.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왜 정어, 정업, 정명을 왜 의지적이라고 하냐면, 실천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행위, 정업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전부 다 실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실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감성적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감성,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무엇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아야만 돼요.
이 감성적인 번뇌가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잠재의식에 있는. 이런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잠재의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을 잘 하지 못해요. 왜 자각을 잘 못할까요? 일광스님. 바빠. 바빠서 내 마음 안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바깥의 대상을 쫓아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근심 걱정하기 바쁘고 해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데 얘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이 감정들이. 감정들을 날 종처럼 부려먹는데 내 진짜 마스터, 주인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지. 이 주인이 어디 계신지. 이제 그래서 감정적 번뇌는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과 진심. 탐심과 진심이에요. 탐심과 진심이고. 탐심과 진심이 지훈스님.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나요? 왜 탐심이 사람들에게는 발생하고 왜 진심이 발생하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나에게 발생하면 탐심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발생하면 진심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탐심이 진심이 생기기 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을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관이 있어. 아,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라는 주관이 먼저 정해져 있어요. 수월스님, 예. 이게 왜 미리 정해져 있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 그 식속에 대상이 좋은가 나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가 나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경로. 안입이 설 신을 통해서. 그렇지. 안입이 설 신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것들을 그것들을 어떤 과정으로 저장하게 되죠? 그것을 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그 전오식으로 경험한 요즘 말로 해서 센스데타 정보예요. 그런 정보를 그냥 저장하나요? 어떻게 가공해서 저장하죠? 무엇으로 가공하죠?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좋아요. 의근이 전오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의근이 전오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전오식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자, 그러면은 전오식은 왜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안입이 설신, 그 안입이 설신까지를 전오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생한 식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의근의 대상이 되어서, 의근의 대상은 뭐예요? 육근, 육경할 때 의근의 대상은 뭐예요? 의근의 대상은 법이에요. 네. 단마라고 하죠. 자, 의근을 뭐라고 그래요? 마노 인드리아라고 해요. 이 마노 인드리아. 그래서 의근의 대상은 법이에요. 근데 법이 종류가 나눠져요. 먼저 얘들이 법이 될 수 있어. 그럴까요? 안 갈까요? 전오식이 마음의 대상이 되어서 분별한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안식에서 신식이지만 의식은 만호, 마음의 대상이 된 것을 경험한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의혹이 있으면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자, 간단해요. 그런데 이 법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한 찰나 전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경험한 것, 이것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 요게 법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것만 마음의 대상이 될까요? 어떤 경우에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과거의 기억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은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생각할 수가 있고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식을 마음이 판단 분별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로는 과거에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마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한 것에 대한 의식,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금 따끈따끈한 전오식, 의식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오식에서 이 사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분별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 분별해서 알지는 못해요. 전오식에서는 형태와 색깔 그 정도만 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형태와 색깔을 조합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별해내는 작용은 그건 뭐가 한다고요? 그건 마음이 해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할까요? 마음을 여러분들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도서관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다 잠자고 있는 도서관. 그래서 이거를 유식을 공부한 사람은 알라야식, 아레야식하고 비슷하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아레야식, 그 옛날 사람들은 아레야식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신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알라야라고 그래요.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알라야, 알라야 윈야나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똑같은 단어가 없어서 아뢰야라고 음사를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알라야가 맞아요. 그래서 아뢰야식이다라고 하면 대충 감이 가죠. 아, 기억들의 저장고. 자,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도서관에다가 이 전오식에서 받아들인 모양과 형태를 A, B, C, D 내가 딱 봤어. 그래서 수월 스님을 딱 봤을 때 경국 스님하고 내가 살짝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월 스님의 내가 눈으로 형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이런 형태를 가진 도로로 돌려 A, B, C, D 돌려 그 다음에 수월 스님을 보고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A, B, C, D 돌려 그 다음에 목소리까지 넣어서 돌려요. 그래서 형태, 색깔, 목소리 다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저기를 도서관 속에서 쭉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수월, 치원, 경국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비슷하게 이제 왜냐하면은 몸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에서 말소리까지 나오면 그러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로 딱 결론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도서관에다가 컨펌, 확인을 해줘야만이 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도서관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뭐냐? 의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도서관에 이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컨펌, 아, 이렇게, 아,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지워주는 작용을 하면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의식은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미 존재해 있는 기억에 의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존재해 있는 기억에 의지를 하는데 존재해 있는 기억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제 기억하느냐면은 유식의 용어로 말하면은 아예식에 의해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아니면은 이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이 작용을 판단 작용을 할 때 벌써 시비와 이해가 들어가고 그 주관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고락. 이것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즐거운가 괴로운가?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분별 작용은 일어나요. 그래서 분별 망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생각하지 말아라 로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인데 분별망상 하지 말아라 라고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선사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돌처럼 있으라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분별망상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유작용을 하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입장에서 이롭고 해롭고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즐겁고 낙이라고 잡아당기고 밀쳐내고 하는 감정적 작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감정적 번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 마음이 어떻게 나의 의근에 들어오게 되고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수행의 큰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수월 스님. 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로부터. 첫째로 마음이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보가 좋아하고 싫어함에 물들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을 감각 기관의 제어라 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은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싫어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단 싫은 생각은 싫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싫은 감정은 표현해도 괴롭고 억눌러도 괴롭기 때문이다. 싫은 감정은 표현하면 자타가 상처를 입고
억눌러진 감정은 은밀한 방법으로 또는 부도덕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때, 감정을 다스릴 때 첫 번째 감각기관을 다스려야 된다. 윤리의 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나에게 어떻게 불행을 들여켜오는지를 일단은 이해해야 그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이고 괴로움을 일으키는지를 그걸 잘 관을 해야 되고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은 갖고 싶고 갖지 못하면 괴로움이 된다. 만일 갖게 되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상을 더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그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엄청난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좋아하는 느낌을 위해 평생 종로를 타며 충족시켜 주어도 느낌 자체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욱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곤 한다는 것이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줘봐요. 평생 종로를 타며 충족시켜 줘도 이 느낌은 만족을 할지 모르고 더 욕망이 커지는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는 뭐 쉬운 예로 탕수육을 좋아한다.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사람이 탕수육을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탕수육이 중국 음식이 기름에 다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는 것을 먹으면서 몸무게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 나는 음식을 외식을 하고 오면 몸무게를 딱 자거든요. 다른 음식은 다음날 되면은 이렇게 다 소화되고 줄어드는데 중국집만 갔다 오면 절대로 줄지 않아. 그건 정말 그 빼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먹어주게 되면은 미각이 더 발달돼가지고 다다음 날에는 더 좋은 곳을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걔들이 나를 아 그동안 충실해줬으니까 너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할까요? 걔들은 몸에다가 병만 일으키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막 고통스럽고 죽을 때가 되면 아유 너는 이제 쓸모가 없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런 욕망을 일으켜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만히 느낌을 좋아하는 느낌을 관찰해 보면은 그 느낌을 충족시켜줘도 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욕망은 더 커지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이와 같은 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대 두념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싫어하는 감정은 싫어하는 환경을 끌어당긴다.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고 검소한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유분방한 사람은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면 못생긴 것은 싫어한다. 인정하나요? 예? 아니 이 내용이 인정이 되느냐고. 가만히 살펴보면 배려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와 같은 배려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가 배려하는 만큼 배려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은 그 대상을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비난을 낳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머리가 생쥐 머리니까 잘 배려해는 척했다가 나중에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을 잘 끄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 진정한 보살이 아니면 내가 배려심이 많은데 배려심 없는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식처럼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내는 것은 그거는 쉽지는 잘.
잘 않아요. 이제 특출나게 인간관계가 뛰어나게 발달한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검소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이 남 게으른 거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 인생이지 아니면은 마음을 딱 닫아버릴까요? 보통 열심히 근면하고 열심히 늘어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잘 안 그래. 뭐라고? 아, 스님은 그런 식으로 했구나.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들도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근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만약에 근면하지 않으면은 저것도 중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자기가 하는 대로 남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 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싫어하는 감정들이 그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자석과 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눈이 없다. 좋건 싫건 감정이 한번 발생하면 그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것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싫어하는 상황이 늘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이다. 자, 여기에서 싫어하는 감정들이 딱 생기면 원래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말으라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아요. 자석과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시비를 논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는 마음이 2고 싫어하는 마음이 4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환경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력이 4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눈이 없어가지고 그 싫어하는 환경을 끄집어 당기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걸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가 돼요? 예. 이건 관찰력이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신도들을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이런 것은 싫어하고 이런 일은 싫어하고 남편의 이런 것도 하고 싫어하고 자식의 이런 것도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그런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데 꼭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건들만 생겨. 그 신도에게는. 감정이 강하면 그런 것들이 당겨오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이렇게 할 때는 싫어하는 걸 밀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밀치지. 싫어하는 것을 밀치는데 그 밀치는 감정에 눈이 없어. 방향을 몰라. 감정의 세기만큼 끌어당겨.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보려고 감정이 센 것이 극 끌어당겨요. 감정이 센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작용을 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제가인들 중에서 뭔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강한 사람에게 그런 사건들이 꼭 발생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스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인생이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좀 복잡한 제가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이건 심리학에서는 이제 많이 인정된. 그래서 심리학을 특별히 전공한 사람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죠. 네, 그 좋아하고 싫어함을 떠나서 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마음에 염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자리 잡는 거고 그 에너지를 불러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끄집어 자석처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시간
아, 내 첫 말을 처음 부분을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소음이 발생하면 처음에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런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면 본인이 그 소리에 대해서 감인 반응을 보인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인 반응을 보는 것이다. 아, 그런 물리적인 것은 끌어들이지 않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의 소음이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나에게 이제 거슬러기 시작한 거라. 여기서는 이제 정신적인 것을 끌어당기지. 근데 여기서 말해서 끌어당긴다는 것은 지금 막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바로 일어나는 순간이라기보다도 약간 긴 시간을 두면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지는 거.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이 뭐 당장 뭐 내가 원해서 일어났다기보다도 약간의 이 물질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하고 구성요소가 달라서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어도 물질 세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탐심과 진심이 저번 시간에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 출세관을 쭉 설명을 했는데 선정에 들어가려면, 색계에 들어가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겠죠? 오욕락이 떨어져야 되지만 선정에 들어간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장이라고 그래요. 오장이 탐, 진, 의심, 혼침, 들뜸이라는 다섯 가지 정신적 상태예요. 그래서 욕계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진심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무리 좌선을 해도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색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령 내가 잘못해서 화가 냈건 아니면은 나는 일도 잘못이었고 타인이 잘못을 해서 내가 화를 내든 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10년 내내 이 세상을 꾸짖고 꾸짖어도 꾸짖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시비와 정의를 외치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의 잘못한 것을 정말 사실대로 잘 외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는 색계의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색계의 선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탐심과 진심을 내가 잘못했건 남이 잘못했던 간에 그런 감정을 하루 이상을 품게 되면은 하루 밤이 지날 때 얘가 어디로 가요?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넘어가서 종자가 돼요. 그래서 종자가 돼서 내 업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탐하는 습관, 내가 화내는 습관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참회하고서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탐과 짐을 이제 그렇게 놓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놓으려고 해도 내 눈에 보여야 말이지. 내 안에 수백만 개가 한 시간 안에 어린 거져도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린 거래도. 이거는 알아차리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단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빨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탐진이 오고 가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작업이 뭐라고요? 사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비를 고집하는,
고집하는 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계속 이런데였다.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과 연관되어 있어서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자연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게 된다. 자, 봐봐요. 여섯 가지 강박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반드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이 감각 몸으로 이렇게 느낄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늘 뭐를 하고 있어요? 시비를 하고 있어요. 늘 시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시비하는가?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아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싫어하게 되죠. 자, 이거를 사띠 수행을 하면은 그거를 알게 돼요. 늘 시비를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지금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지금 이게 가을 온동, 이게 지금 여름 온동가요? 봄의 온동가요? 지금이 여름에 이제 다가가죠. 오늘은 좀 시원하네. 여기다가 전날 저녁에 불을 50도로 올려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휴식 시간에 여기 사는 대중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거 좀 내려놓지 그랬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싫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오는 것은 싫어해. 만약에 영하 18도로 되라는데 여기에 온도를 하나도 안 올려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 불 좀 올려놓지. 여기서도 시비를 해. 그래서 몸의 감각기관은 자기의 적정 온도에 올라가면 시비가 생기고 적정 온도에 내려가도 시비가 생기고 적정 온도에 맞으면 내가 무덤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무덤덤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은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느낌이 항상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있는데 싫은 느낌은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고수라고 그래. 싫은 느낌 자체는 괴로움이잖아요. 자, 그 좋은 느낌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락수라고 그래요. 무덤덤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무덤덤하면 자기가 잘 자각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자각을 못하니까 치심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느낌이 발생하면 탐진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 탐진심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걸 쉬어잡지 못하니까 운명아 비껴라가 아니고 나는 운명을 쫓아가는 거야. 걔들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야 돼.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은 무엇이 판단이 되어져 있어서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라는 판단작용이 이미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판단작용은 오온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상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서로서로가 상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 좋죠? 기관지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살찐 사람들 뭐라 할까 공복감이 있을 때 다른 거 먹는 것보다도 배를 먹으면 포만감도 들고 살도 잘 안 쪄요. 배를 먹으면. 자, 그래서 내가 이 배를 먹을 때
지금 여기에 과일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배를 집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기억 속에 좋았죠. 이것을, 요것을 배의 그 느낌, 맛을 좋아하거나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배가 나에게 이롭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먹고 싶은 욕구, 행을 발생하게 해요.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하는 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나에게 맛이 있다라는 그런 수가 있거나, 그래서 락수나 그 다음에 이롭다는 개념 둘 중에 하나면은 내가 이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 행이 발생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근데 맛도 별로고 그리고 나의 몸에도 별로 해롭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욕구가 발생하겠어요? 얘는 치워버리려고 하는 욕구가, 멀어지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런 욕구를 오운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은 욕구고 그 다음에 이롭다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이고, 고수락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 이 수상행이 발달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발달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행에 집착하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 다스리기는 욕망 다스리기, 그 다음에 판단 다스리기, 느낌 다스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요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싫은 것도 싫은 것이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좋은 것도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싫은 것도 꼭 싫은 것이 아니다 라고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방에서 25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남방에는 식후에 꼭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달콤한 것들을 식후에 디저트로 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서 땡겨. 생각보다도 몸에서 땡겨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어느 한계치를 넘으면서 이 아이스크림이 몸무게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주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자, 언제 좋냐? 먹을 때는 좋아요. 언제 나쁘냐? 그 과부가 안 좋아. 자, 그래서 지혜는 뭐를 지혜라고 하냐면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벌어져 있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은 세대가래. 현재 좋은 것과 현재 즐거움만 보는 것은 세대가리고, 그 다음에 현재 즐거운 것이 미래에도 즐거워야 돼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자,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빨리어가 있어. 싫어하는 빨리어를 해. 그냥 원장 선생님이 강요를 해가지고 6개월을 하고 났더니 빨리어가 막 이제 경전을 읽을 수가 있고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신이라고 재미가 있고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이제 그런 경지가 되었을 때 뒤돌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싫은 것이 꼭 싫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대상에 좋고 싫다라고 하는 자성이 본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알고 생사가 둘이 없는 도리를 알고 생사가 분명한 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가요? 생사가 분명한 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그건 생사가 분명한 도리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가 좀 되어서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이 싫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를 해. 엄마 싫은 것 줘. 어디 있어? 해. 라고 막 강요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업을 짓는 걸까요? 이거 업 짓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생사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좋고 나쁜 것을 그 다음에 싫은 것을 할 때는 설득을 하고 상대방의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른석을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그런데 내 입장, 내 분석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감정과 견해를 딱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이제 또 이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알았어도 생사가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생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고 생사가 둘이 아닌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사가 분명한 것도 생사가 본래 없는 것도 그래서 생사본공 그 생사본공이라고 하는 것 생사불이 생사분명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게 최고의 경지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을 자 그게 여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그 느낌과 연관되어 있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 중에 하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고정관념과 좋아하는 느낌 이것들이 합쳐져서 좋아하는 욕망과 싫어하는 욕망이 발생하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망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나를 몸으로 색으로 뭐하게 만들죠?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 행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인 행에 의해서 나의 욕망인 행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판단, 상에 의해서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판단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느낌에 의해서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은 무엇에 의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에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나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공, 상시공, 행시공, 색시공 이 색수상행식이 무자성임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다스린 거냐?
나의 마음을 다스린 것이고 수상행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네. 내가 좋고 싶은 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싫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좋다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내가 싫은 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수상행을 다스릴 때 어떻게 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가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꼭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 아니고 그것의 자성은 좋고 싫은 것의 자성은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내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나와 이웃이 유익한 대로 그때그때 하나하나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는 거 그게 희애가 되죠. 머물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남에게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집착해서 수상행에 집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집착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한참 많이 연구하고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스님 질문을 하겠어요? 찰나찰나 일어나는 의군이나 의식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알아차린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네. 쉽지가. 그렇죠. 한국에서 자랑을 시켰을 때,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티라, 아까 사티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일일이 체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티 수행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다 점점점 미세한 것을 관찰하게 훈련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꼭 이것만 수행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행이 빠졌냐면은 식 수행이 빠졌어요. 수상행 다스린 것만 얘기하고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하고 식을 다스리는 방법하고 정반대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왕 질문이 이제 나온 김에 수상행이 발생할 때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청정한 마음을 하나를 상정을 해서 그것을 수심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쫓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 근원이 되는 그 마음 하나만 딱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방법이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선종의 서 마음을 보게 하는 유식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그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는 방법,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상행과 그 다음에 식을 두 개를 띄워버리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두 개를 띄워버려야 되는데 수상행에 치중을 하는 수행이 있고 식에 치중을 하는 수행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정도로는 구체적인 것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정진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뭐를 얘기했어요? 윤리근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근, 이미 발생한 번뇌들을 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단근. 경국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는 이미 발생한 감정의 번뇌들을 없애는 것이다. 업을 다스려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을 천년묵은 우물을 충전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더러운 우물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붕을 세워서 차단한 후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옷을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섯 가지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고 다스리는 것을 단근이라고 한다. 자, 유리근과 단근의 비유를 들었는데 스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유리근과 단근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리근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차단막을 세우는 유리근이고 단근은 차단막을 세우고 들어온 것들을 그래서 비유를 뭘로 들었냐면은 천년 묵은 우물이 있대요. 근데 그 우물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썩은 냄새에다가 막 그냥 별별 저기가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면은 우기야. 그래서 막 그냥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텐트를 쳐서 먼저 우물 안에 오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걸 유리근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다 퍼내고 그 벽면에 붙어 있는 거 지훈 스님 뭘로 닦아내야 돼요? 뭘로 닦아야 빨리 닦일까? 요즘에는 뭐가 좀 잘 닦이나요? 그 안에 있는 벽면에 있는 거 닦으려면? 아, 흑세사 타월로 닦으면 되는가요? 약품을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흑세사 타월로 거기에 윽기를 막 박박 문지르내야 되죠. 박박 문지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이 헹겨내고 또 헹겨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윽기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서 색계, 욕계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려면 뭐를 다스려야 된다겠죠? 뭐를 다스려서 천상에 제일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겠죠? 뭐를 뭘로 바꿔야? 저번 시간에 칠학을 칠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해가 분명히 가죠? 그래서 칠학과 칠선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바깥의 행위에 해당해요. 아,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것이 남았죠. 그 심리적인 탐진, 치가 벌리면 다섯 가지 장애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나?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구나. 다섯 가지 장애. 다섯 가지 장애가 기본적으로는 탐진치예요. 기본적으로는 탐진치인데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들뜸. 들뜸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진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번뇌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의심, 그래서 탐, 들뜸, 후회, 진, 혼침, 무기력, 의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방에 여러분들 많이 지내보셨죠? 선방에 딱 들어가면 우리 저기 수월스님이 경험이 적합할 것 같으네. 선방에 착 들어가면 공부가 잘 되기 전에 딱 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4시간, 8시간, 한 일주일 앉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탐진 번뇌들이 탐진 번뇌라고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탐진 번뇌라고 하면은 너무 형식적인 언어잖아. 좀 번뇌 망상들 많이. 아, 그런 번뇌 망상 하면 너무 형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귀에 흘려 들어갔지. 진실성 없어 보이잖아. 한 일주일 지나면 우리 두념스님은 일주일 지나면 뭐가 발생해요? 망상들에서 톡을 또 띄었다. 내가 여러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하냐면은 진심. 자,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일방 그 통행에서 정면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막 그냥 들이닥쳤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방 통행을 가는데 저쪽에서 위법적으로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중앙으로 막 돌진을 해. 나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옆에 시궁창으로 꼬라박았어. 그런데 와서 미안하단 말 없이 쌩 가버렸어. 기쁜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번호를 못 적었으면은 조상 칠 때까지 욕을 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붙여서 저주까지 해야 마음이 또 풀 수 있지. 이건 너무나 난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인도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인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막 그래가지고 시궁창이 빠져가지고 막 몸까지 다쳐가지고 나와서 이제 막 바쁘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고요히 앉으면 그 생각이 어디가 있다가 딱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심리적으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진심이 있는 것이 먼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좀 앉다 보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앉다 보면은 이제 떠오를 만큼 다 떠올라. 과거에 이제 그 안 좋은 생각들은 다 떠올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씹어도 맛이 없어. 오래 씹은 껌처럼 맛이 없어. 그러면 얘는 이제 좀 뒤로 물러가요. 두 번째 나타나는 손님이 있어. 혼침도 오지만 두 번째로 이게 있으면은 혼침은 나중에 와. 이게 있으면. 아, 상상. 오늘 날씨도 꼼꼼한데 이럴 때 그냥 김치에다가 얇게 밀가루 넣고 막 그냥 전 부쳐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식혜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 좋겠다라든지 이제 뭔가 잠재되어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한 욕구가 스물스물 이제 기어오기 이제 시작해요.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의고 그 외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기억된 야 이것도 먹고 싶다 여기도 가보고 싶다 옛날에 어디 가니까 거기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 육도를 윤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즐거움을 찾아서. 자, 그런데 이 즐거움에 대한 생각이나 미움에 대한 생각도 마음과 기운이 어떤 상태가 되면 딱 스톱해. 언제 어떻게 됐을 때 얘들이 스톱할까요? 호흡이 쫙 들어와서 차분하게 내려오면서 기혈이 잘 돌면서 호흡이 단전에 딱 꽂혀지면은 그걸 이제 우리 옛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통일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우리 한문의 언어로는 그 다음에 정은 단전이야. 이 마음이 단전에 딱 꽂혀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저기할 것이 없고 몸 안의 기운이 아주 잘 돌아서
그냥 그 평온하고 적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얘 둘로부터, 그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얘 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 배고프면 여러 가지 과거에 먹었던 것 같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과 짐을 오락가락하면 뭐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진심이 많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거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지치잖아요. 지치면 뭐가 올까요? 지치면 혼침과 무기력이 와요. 그래서 실컷 화를 내고 나서 지쳐서 그 다음에 졸아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심이 생기면 그러면은 탐심이 아까와 같은 것이 이 정신 통일이 딱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정신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늘 뭐 저녁에는 뭐가 나오려나, 뭐 내일은 뭐 울력하고서 조금 저기라,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요. 그걸 들뜸이라고 해요. 이 들뜸은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되냐면은 탐심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오게 돼요. 그래서 탐심과 들뜸, 진심과 혼침, 그 다음에 의심, 이 다섯 가지가 무엇에 대한 장애냐면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장애들을, 이 장애들은 마음속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안에 들어가서 다 빼바로 문질러 가지고 전부 다 청소를 해내야 이제 되는데,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단근이라고 한다. 끊어서 부지런히 끊어버리는 그런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 번뇌를 무엇으로 닦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탐, 들뜸, 진, 혼침, 의심을 다스리는 다섯 가지의 수행 방법을 뭐라고 해요? 여기는 안 써 있구나. 오정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부정관으로 다스리죠. 그 다음에 들뜸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수식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진심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자비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혼침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일념 광명상, 광명을 관하면서. 그래서 우리 좌선할 때 보면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반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침 있는 사람은 감아야 될까요? 반개해야 될까요? 왜 그러죠? 이 반개한 데서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침이 잦은 사람은 반개하는 그런 이제 좌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침이 잦은 사람은 광명을 관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촛불. 지금 저 촛불이, 법당 하면 촛불이 무엇하러 만들어 놓은 거겠게요? 저 법당 안에 촛불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명상, 촛불 명상하라고 원래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광명상을 관하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 무엇에 대한 의심? 불법승 삼보와 인과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연기관 혹은 법계 분별관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오정신관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건 따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어디에서 자세히 다뤄졌어요? 구사론에서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일체의부의 수행론에서
내가 노트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서둘체 이후에 수행론에서 오정신관을 잘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 마음 안에 있는 본래를 다스리는데 다섯 가지의 본래를 다스리는데 오정신관을 활용한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자,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증장시키는 이제 선법을 증장시키는 그런 수행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치원 스님 세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이들 불선법은 정념을 위시하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선법을 증장시킴으로써 다스릴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연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삼매각지, 평등각지이다. 넷째, 그러한 연후에 다시 마음이 오염해 물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관등을 하는 것을 수호근이라 한다. 자, 그래서 수근, 수호근 이런 식으로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 네 가지를 바로 정정진이다.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칠각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 팔정도에서 선정에서 우리는 다를 거예요. 칠각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로 조금 미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호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의 단계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악은 위근으로 다스리고 일어난 악은 단근으로 일어나지 않은 손은 칠각지의 수근으로 그리고 일어난 손은 수근으로 일어나지 않은 손은 수호근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정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취하고 나서 정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